수다. 안녕하세요. 요괴벌 아카데미 학생 여러분. 오늘의 배틀 대회 소식입니다. 16강전 첫 번째 경기, 반다인 선수 대 공주의 선수의 대결은 월등한 실력의 반다인 선수가 시작과 동시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번째로 벌어진 천재영 선수와 나찬 선수의 대결은 예상을 깨고 초급반 나찬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2년을 이겼고, 또한 테이머보다 요괴가 더 유명한 사마천 선수의 당랑불패는 이번 대회 최단 시간에 오정은 선수를 이겼습니다. 이로써 사마천 선수는 강력한 우승후보 반다인 선수와 대결하게 됐는데요. 아마도 8강전 최고의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명의 우승후보 리안 선수는 도깨비단과 대결해서 허를 찌르는 작전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8강전이 열릴 예정인데요. 8강전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천숭이! 뻗둬야지! 아, 얘네들 또 말도 없이 어디 간 거지? 오늘 이 자리는 과인이 우리 정령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니 모두들 편안하게 즐기다 가시길 바라오. 웃기게 말투가 이상한데? 사극 찍다 왔나? 멋지다. 역시 날 구해주신 반다이님의 정령다우셔. 이럴 수가. 나스랑 양피곤이 우신군한테 반한 것 같아. 그렇다면... 아! 정말 좋은 자리네요. 각자 정령이 된 사연부터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사연이요? 말 꺼낸 김에 저부터 하죠. 저는 고향별에서 왕의 전차를 끌었습니다. 우리 별은 100년 동안이나 전쟁 중이었죠. 그래도 나는 우리 전차가 적진 한복판에서 포위당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누굽니까? 아뵤 한 번에 우수수, 아뵤 두 번에 와스세, 아뵤며 99명이 호두덕. 그런데 그만 막판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내 생명을 바쳐 왕을 살렸으니까요. 맞아요, 전세의 자부심네. 뭘요? 지금쯤 여왕님은 잘 살고 계시려나? 오해하지 말아요. 내 사랑 여왕님은 그냥 꺼! 내 사랑 여왕님! 이게 아닌데. 그렇지만 아직 역전의 기회는 있다. 우신군님, 우신군님은 어쩌다 정령이 되셨나요? 과인은 날씨 행성에서 비와 번개를 만들었어. 사람들에게 비가 필요하면 구름과 비를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 번개로 혼을 내주었지. 그리하여 사람들은 과인을 신으로 모셨던 것이오. 맞죠요. 진짜로 신이었네. 그런데 어쩌다 정령이 됐네.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이었소. 끔찍하고 잔인한.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던 너는 왜? 과인은 그만 비에 젖은 손으로 100만 볼트짜리 번개를 만진 거요. 사고 당했죠. 정령이 돼버렸죠. 우신군이 과거 얘기만 하면 밥으로 돌아간다는 소문을 들었지. 양피곤 봤지? 띠용! 우리 애기 그랬죠요? 오구오구 괜찮아요. 이 양피곤은 마음이 너무 착해. 아참, 남은 짜증이 팍팍 나는데 한가하게 옛날 얘기나 하고 말이야. 뭐가 짜증나는데? 너희 좋은 테이머 만나서 맨날 이기고, 난 천재형 만나서 맨날 지는데 짜증이 안 나겠냐? 천재형 걔는 잔머리만 쓸 줄 알지 배틀을 몰라요, 배틀에이. 네, 좋은 테이머라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리안한테도 단점 무지 많아. 뭐, 반다인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 그럼 우리 인기 투표 해볼래요? 인기 투표? 누가 내 테이머가 되면 좋을지 뽑아보는 거예요. 오, 재밌겠는데? 에이, 이천숭이 뻔둬야지. 어? 아, 형님 어디 갔었어?
다들 모여서 뭐 한 거야? 정령들이 모여서 테이머 인기 투표를 했어요. 그래? 그래서 누가 1등인데? 그건 바로 우리들의 테이머 사탄! 정말? 내가 그렇게 인기가 좋아? 당연하지. 우리가 네 장점을 팍팍 얘기해줬거든. 엄청나게 단순해서 다루기 쉽다고. 뭐? 그랬더니 다들 부러워하면서 만장일치로 1등 줬어요. 단순해서 다루기 쉬워서 1등이라고? 네. 너희들 날 바보로 만들었겠다. 도망가. 야석, 당장 서라고. 키콩콩 치타 콩콩 구하라 기구하라 콩콩. 야야야! 세상에! 제발 하지마! 하지 말라고! 짱! 인기 투표 1등 했다고 소문 났더라? 운찬아 들었어? 나찬이 1등이래! 단순해서! 기운찬, 내 얘기 들은 거야? 미안. 집중하느라 못 들었어. 적당히 해. 어차피 상대는 이소벨 선배님이지. 알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려고. 바로 그런 정신 자세. 좋아, 아주 좋아. 아니, 잠깐만. 그럼 난 누굴 응원하지? 사랑이냐 우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얘가 무슨 소리야. 당연히 사랑보단 친구지. 우리가 응원해줄게. 아자 아자. 고마워. 아자 아자. 8강전 첫 경기는 바로 유비벌 아카데미 에이스 이소벨. 이름 속 기적을 꿈꾸는 기운찬. 배틀을 도와줄 소장님을 선택해 주세요. 부탁해, 켄타스콘. 저는 카나토 쓸게요. 타올라라 불의 힘, 켄타스콘. 불세워라, 땅의 힘, 타나토스. 피하는 거지!
있느냐 하면 에너지를 모으는 중이거든. 지금이야, 타나토스! 강력한 대지의 힘! 콩콩 내비쳐라! 볼 스파이크! 선수 진짜 기적을 일으키나요? 작전 성공! 비스톰은 가라! 비스톰은 무슨 일이야? 일어나봐! 비스톰 분이 아픈가 봐. 그러게.